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CCTV가 주민 생활 안전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기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관제센터 모니터링 직원을 업체에 위탁 관리해 전문성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 CCTV 통합관제센터입니다. 남원시는 지난 2018년부터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개설해 현재 모두 910대의 영상 촬영 장치와 화면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개설 이후 범죄나 안전사고 예방에 CCTV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경우 강도 사건 발생률은 66%, 살인 사건은 45%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정읍시와 임실군, 고창군을 제외한 전북 11개 자치단체에 모니터링 인력이 위탁 운영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규직화됨으로써의 책임감이 더 강화가 되는 거고, 계속적인 교육으로 이분들에게도 연수의 기회나 또 CCTV 관제센터가 해야 될 정확한 부분을 피드백을 줌으로써의 어떤 그런 역할이 충분히 제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원시는 현재 시설 경비 용역 입찰을 통해 1년 계약 방식으로 12명의 비정규직 CCTV 관제요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관제요원 정규직화와 직영 운영 주장에 대해서는 24시간 모니터링 작업 특성상 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야간과 그런 부분, 못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제센터에다 줘서 관제원들이 모니터링 했으면 좋고, 시장의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아까 시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효율적인 걸 감안하기 때문에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방지와 모니터링 인력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완 작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나우입니다.